대학생 1,000명에게 전기차 사겠냐고 물어보니 결과는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차 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32%는 전기차를 선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년 전 조사 결과 대비 선호도가 10%가량 상승한 수치다.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의 경우 선호도는 오히려 7% 감소했는데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전기차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친환경차를 선택한 주요 이유로는 연비가 꼽혔으며 이외에도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가격 혜택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친환경차 구입 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절반이 연비를 선택했고 가격 혜택이 중요하다고 답한 대학생도 38%에 달했다. 현대모비스는 또한 자율주행차와 카시어링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자율주행차를 알고 있었고, 이 중 60%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예상했다. 대학생들은 자율주행차를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무려 70% 가까이가 가격, 법 및 제도, 윤리 등의 문제에 앞서 안전을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돌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과정의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카시어링을 해본 대학생은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이 중 절반가량은 향후 카시어링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로 편리성과 비용을 꼽았다. 반면 앞으로도 계속 카시어링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신뢰할 수 없다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전국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및 이용 형태, 자율주행차 인식도 등을 조사했으며 대학생 기자단인 모비스 통신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일주일간 전국 28개 학교를 돌며 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잠재적인 자동차 소비 계층인 대학생들을 상대로 자동차 인식도를 조사하고 있다.